유나이티드다. 제주 유나이티드. 여기네. 그렇지. 요즘 잘 걸려. 어디 우리를 속이려고? 어디 나를 속이려고? 그거 맞췄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종원 시키신 분? 네, 저 제가 시켰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유나이티드의 감독 남기일입니다. 거까지 짐작했어요. 성함을 네. 왜 불러서 그렇지. 유소년 친구들 해줘야 되는 것도 저희가 맞췄습니다. 그래요? 맞나 봐. 아닌가? 저 되게 가조롭게 보셨어요. 우리가 이거 보고 잔디고 잔디고 딱 이것만 알 수 있을까요? 성인인지 아니면 유소년 성인이긴 하겠지만 성인입니다. 성인이에요? 네. 어? 성인이에요? 네. 어? 그러면 거기서 약간 틀어지는데? 저희 제주 유나이티드는 제주를 연고로 하는 유일한 스포츠 구단입니다. 이번 월드컵으로 리그가 빨리 시작됐고 날씨가 더 더워지는 시기인데요. 저희들이 원정 경기를 육지로 나가야 되잖아요. 체력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선수들이 힘이 나는 음식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으로 축구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월드컵과 함께 K리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못했는데? 아니 저희가 근데 왜 양식을 이게 그냥 양식인가요? 아니면 또 요 뒤에 뭐가 있나요? 있겠지? 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네. 야 사전에 은혜자분들 뭐 연기 가르치시드냐? 써주세요. 그럼 혹시 적어주실 수 있어요? 아 지금 팬이 없고요. 제가 올라가서 아 네네. 클럽하우스를 소개를 좀 아 네 지금 제가 안내 드려볼게요. 식단 너무 잘 되는 걸로 아는데 저희가 뭘 해드릴까요? 아침 안 먹었는데 같이 싸. 그렇죠? 네. 아 여기가 클럽하우스인가 보구나. 와 잘 돼 있다. 우와. 오 멋있다. 이야. 와. 여기는 저희 제주 유나이티드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어 감독님 저 위에 그니까. 오른쪽에 여기 남기일 감독님 와 일단 저희 주방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멋있어. 뭐. 앉아야 어디 앉아서 얘기해야 되네? 어? 선수 씨. 안녕하세요. 선수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아예 선수님들이. 오. 오. 안녕하세요. 오. 왜? 오. 기자철. 오! 오! 안녕하세요. 오! 왜? 저기 아직 안 입어. 아, 구자철 선수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창민 선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형, 이웃? 아니, 저는 이웃. 옆집이시잖아요. 어, 진짜요? 네.
아, 뭐 저 옆집인 거 모르세요? 저... 아, 진짜? 네, 아, 그러면... 이 형의 비밀을 좀 아시게... 아, 며칠 전에 오셨다고 해서 캐리어를 내가 옮겨드렸거든, 조금. 아, 진짜? 네, 저번에 뭐 먹을 것도... 네, 막... 네, 네. 오... 아, 야, 네. 이웃을 제주도에서... 아, 며칠 전에 오셨더라고. 아, 오늘 저희가 그러면은... 아, 이게 진짜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분들한테... 아, 진짜 이거 빨리 가르쳐 봐야겠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어떻게 좀... 그럴까요? 뭐지, 다 아는데 뭘... 하실 것 같은데. 아니, 저희가 사전에 뭐 얘기를 못 들어서 아, 깜짝 놀랐어요, 오셔가지고. 아, 네. 촬영하는 걸 모르셨어요? 아, 맞다. 쓰셨다. 네. 아, 좀 후달리는데? 아, 되게... 되게 센스 있으시다. 뭐야? 양식이 그냥 양식이 아니었네. 되게 센스 있으시다. 뭐야? 양식이 그냥 양식이 아니었네. 보양식. 보양식. 아, 보양식. 그냥 양식이 아니라.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생각 못했어요. 아니 왜 선수들이 양식을 먹는다 그러지? 뭐 이 정도? 앞에 한 칸이 비어 있는 걸 내가 생각을 못했네. 보양식. 보양식. 아... 와 시간에 40분밖에 없어요. 40분이야 씨. 개판이네 이거 진짜. 야 뭐 타는 냄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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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이고. 선수분들 다 나오셨어. 제발. 이제 빨리 나가야 돼요. 자 지금 저 배식해야 돼. 죄송합니다. 배식에 실패했습니다. 아니 보양식 평상시 많이 드시지 않나요? 그래도 또 백종원. 아 저는 보양식 전문이 아닌데. 자극적인 거 있잖아요. 자극적인 거. 네. 저는 자극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아, 그건 제 전문인데. 아, 그러니까요. 자극적인 음식 네. 제가 좀... 보양식이면서 자극적인 건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의미 없고 우리 선수들. 우리 선수들이 힘날 수 있도록. 보양식. 일단 밥부터 먹어야 돼. 식사 시작. 아, 예. 식사. 되게 잘 돼 있다. 선수분들을 위한 거니까 되게 탄탄지가 단탄지? 단탄지가 아, 닭가슴살이네 이거? 내가 차린 것도 아닌데 맛있게 드세요. 엄청 부담스러운 얘기를 들었어. 선수들이 입이 짧으시대. 그래서 한편은 다행이다 그랬는데 맛있는 건 엄청 드시고 맛없으면 안 먹는데. 아무래도 근데 선수들은 정말 맛있는 거 아니면 잘 안 먹어요. 왜냐면 걔들 원정 다니고 우리 이것도 맛있는데. 그치? 너무 맛있는데요? 큰일 났네 진짜. 오늘 경기가 있어요? 아이리그라고 2군 리그가 있어요. 2군 경기라서. 아, 그럼 우리 식사를 이따가 점심이나 해주시는 거예요? 응. 우와. 영광이다. 와, 그럼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먹겠네. 야, 나 와이프랑 점심 먹으려 했는데 점심 취소해야겠다. 안녕하세요. 메뉴 조사를 좀 하려고 왔습니다. 드시고 싶은 메뉴를 얘기해보세요, 아예. 전 파스타요. 파스타? 점심이잖아. 그래? 뭐 일단 파스타 적어놔봐, 파스타. 적고 있습니다. 파스타 1인분만 주세요.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해천탕, 뭐 이런 거. 해신탕. 해신탕? 네.
그거 드셔봐서 여기서 나와요? 안 나오죠? 네, 그런 거는 못 먹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침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점심에 가능해요, 이게? 아, 그럼 뭘 해봐야 알지, 뭐. 우리 원래 그거 하는 거니까. 아,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기대는 너무 하지 마시고. 저도 주로 보양식 가서 사 먹는 편이에요. 아, 지금부터 제가 고민해볼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네. 야, 죽이네. 예, 많이 있죠. 잘 먹겠습니다. 예. 완전 고생하시죠. 아, 맛있게 드시죠. 아, 예. 아, 이게 가능해? 이 구자 당근이랑 팔라붕으로 한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아, 맛있겠다. 아, 배고프다. 야, 이게 가능하다고? 그냥 진짜 네 명이서 한 거야. 그것도 우리 메뉴를 아침에, 야, 아침에 말해가지고 이거 바로 한 거예요. 밥 많이 드세요. 밥 많이, 많이 했어요. 전복은 개수 많으니까 두 개씩 드시고 싶으면 드셔도 되고 전복은 마늘이랑 꼭 같이 드세요. 마늘에다 소금 간을 해놔서. 맛있게 드세요. 기대되네. 기대돼. 맛있어요. 하나 되겠는데? 와, 딱 내 스타일. 아, 아우, 너무 좋다. 간은 따로 따로 간 것 같아. 닭다리도 간이 따로 돼 있다. 알지. 불량 난다니까? 먹어봤잖아. 쌈지. 국물 내야 되는데. 닭다리만 따로 한다니까. 무조건 아니, 따로 한다니까. 집에 먹어도 볼까? 봐봐. 따로 생각하지 그래. 따로 할 것 같아. 집. 아, 나 오랜만에 이런 궁금한 거. 맛있다. 앞에 너무 많이 진짜 맛있어. 치킨 thighs, gumbo, rice, pudding, buttermilk. 야, 마늘 어떻게 했을까? 그냥 구웠을까? 그냥 통으로 그냥 끓어야 되네? 야, 진짜 맛있다, 맞지? 야, 쓴맛이 하나도 없네. 괜찮아요? 아, 너무 맛있어. 맛있어. 아니, 너무 맛있어요. 국물이 어때요? 아.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에, 그게 이제 둘이 기술. 야. 기가 막히다. 대박이 날 수밖에 없겠다. 와. 뭐 만들면 뭐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만드는데 만약 각 잡고 만약 음식 한다고 해봐. 진짜 각 잡고. 각 잡고 만들면 죽어요 다. 뭐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다 근데 와. 난 진심 팬이었어요. 안 보여 좋아했어. 이거 뭘로 한 거? 아, 이게 구자 당근이랑 한라봉만 넣었어요. 당근이 맛있어가지고 좀 이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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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지금 맛있어.
말했잖아요. 남자한테 인기 많다고. 여자분들 별로 안 좋아하신 것 같고 남자분들이 좋아하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 다리 다쳤네. 아이고, 군대에서 다치면 서럽잖아. 문어 즐기지 않으세요? 좀 잘라드릴까요? 네, 잘라드릴게요. 더 드세요. 밥 엄청 많으니까. 식사 근데 저녁은 밥을 좀 많이 안 드신다고 선수분들이. 오늘 경기 잘하십시오. 네? 지금 왔는데 보고 싶네요. 아 진짜요? 연예인 처음 봐가지고. 저도 축구선수 처음 봅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이거 드시고 이기셔야 됩니다. 좀 이따 3시 경기. 국물 안 모자랄 것 같으냐? 모르겠어요. 이게 다예요? 어. 한번 써봐. 잡아. 이거 잡아. 잡아봐. 맛있게 드세요. 마이 갓. 부족해요. 다 오신 건가요, 이제? 어, 왜 남지? 어, 왜 남지? 코치님들만 드시면 끝나신 건가요? 왜 남죠, 이게? 뚝배기가? 아니야, 안 남아. 아직 다. 저기도 들어와야 되잖아. 맛있어? 맛있냐? 예, 네, 맛있어. 어때? 형, 전복이 부족하네. 형, 전복이 부족하네. 딘딘아! 네. 전복구이 모자랄 것 같다. 전복 더 구워. 전복 더 구우라고요? 어. 전복 없는데? 여기 있어. 이제 몇 개 남았어. 불 켜. 아, 이거 왜 안 되냐? 더 구워. 다 구워. 맛있어. 네. 개표. 전복이 다 나갔네요. 좀 늦었다. 이거 마늘이랑 진짜 맛있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전복구이 없으시죠? 예, 예. 네. 배식에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제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분이 선착순 세 분이십니다. 죄송합니다. 배식에 실패했습니다. 아, 네. 전복 어때? 예. 죄송합니다. 배식에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식에 실패했습니다. 예, 네, 맛있게 드십시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한다고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 뒷분 죄송합니다. 이게 맞음. 죄송합니다. 아이. 아이. 지금 뒷분들은 전복구이 못 드셨어요.
어. 안 되면 닭구이라도 나가야지. 이건 닭을 구워버려야지. 안 되면 닭구이라도 나가야지. 이건 닭을 구워버려야지. 조려놨던 걸 구워버려야지. 잠깐만 기다리시라 그래. 자, 아까 전복 못 드신 분들, 전복구이 못 드신 분들 이거 드세요. 제대로. 다음에 기회 되면 다음에 내가 전복 3개씩 드릴게. 다음에. 닭고기 좀 짭짤하게 해서 밥이나 같이 드시면 돼요. 닭은 막 2개씩 가져가셔도 돼. 요것도 맛있는데. 여기서 해주는 닭골탕이랑 다르네. 이거지? 아니야, 어, 하나만 줄까? 오히려 좀.